위원장님 보면 오후에 항상 자리를 비우신다는데 어딜 그렇게 가세요 오후에?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. 근태 기록에 다 있습니까? 그 근태 기록 제가 요구했거든요. 위원장은 별도의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위원장님 항상 왜 1층을 이용 안 하고 지하로 다니세요? 그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. 근태 기록은 없다.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으시죠? 예, 맞습니다. 어떤 날 9시 5분에 출근했기 때문에 근무 태만이다라고 지적이 됐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? 그 내용 그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. 유희림 방심위원장만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모두의 상식에 어긋나거든요. 1시간 내에 가져오십시오. 됐습니다. 그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보면 오후에 항상 자리를 비우신다는데 어딜 그렇게 가세요 오후에?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. 아니 공식적인 공무입니까? 아니면 출장입니까? 근태 기록에 다 있습니까? 위원장은 오후에는 거의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항상. 그렇지 않습니다. 그 근태 기록 제가 요구했거든요. 위원장은 별도의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위원장님 항상 왜 1층을 이용 안 하고 지하로 다니세요? 그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. 취향입니다. 아니요. 1층에 내려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그냥 지하 1층으로 항상 차를 세워서 올라오는 것뿐입니다. 예, 유림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윤기 의원님의 그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거든요.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 그 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사감독권 예산과 관련해서 검사감독권을 발동해서 압수수색 및 이 현장 조사에 들어왔을 때 당시 정현주 위원장에 대해서 근태 기록을 다 확보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현주 위사장에 대한 그 위원장에 대한 그 조사 수사에 했던 방식과 지금 유일임 위원장이 말씀하신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 기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유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네. 예.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혹시 방심이 사무총장? 사무총장이죠?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까? 네. 방심 위원장의 근태를 남기지 않습니까?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보거든요. 안 들려요.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. 관련해서는 좀 더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시만요. 지금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는데요. 네. 이 요구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정현주 방심위원장의 근태가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. 네, 그런데 유희림 방심위원장만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모두의 상식에 어긋나거든요. 사실 여부를 포함해서 아, 잠깐만요. 한 시간 내에 가져오세요. 이거는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. 한 시간 내에 가져오십시오. 알겠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그만하시죠. 네, 드리세요. 30초 드리세요. 30초. 차량 그 저 출입할 때 출퇴근 시 차량 그 사용 그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근태에 이거 다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 이동하거든요.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. 저 출퇴근 근태 기록은 없다.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근태 기록은 없다.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으시죠? 예, 맞습니다. 그 차량 기록은요? 차량 운행 일지의 기록이 있습니다. 그럼 근태하고 차량하고 뭐가 더 다르죠? 그러니까 공공기관장으로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긴 하지만 차량 일지가 있다는 것은 근태가 동시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. 그리고 사실은 카드를 쓰시기 때문에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근태 기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근태에 대한 기록은 있는 거죠. 작성하지 않을 뿐이죠. 뭐 그럼 그렇게,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. 근로자로 인정이 돼서 예.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그런데 혹시 정현주 예. 전 위원장이 어떤 걸로 해촉이 됐었죠?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카드 사용하고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? 언론사, 예, 카드 사용하고 네. 그다음에 아니면 근태 기록입니다. 예, 근태 기록. 두 가지가 다 합쳐서 출근 카드를 찍고 퇴근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어떤 날 9시 5분에 출근했기 때문에
근무태만이다라고 지적이 됐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? 혹시 기억하십니까? 그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니 혹시 기억하십니까라고만 물었습니다. 아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니 그 기억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아니 기억하십니까? 예예 예, 뭐 그런 맞죠?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. 9시 5분.